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오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국은 벚꽃 개화 정점 시기를 오는 22일부터 25일 사이라고 예측한 가운데 워싱턴 DC 벚꽃 축제가 오늘 개막해 오는 4월 16일까지 열립니다. 한국 최초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오는 5월 22일부터 뉴욕 인천 노선을 신규 운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엄마! 메리 안 돼! 패티캣 지키셔야죠. 우리에게는 순한데 주인에겐 순해도 타인에겐 사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의 패티캣 알려드릴게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꼭 착용해주세요.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주시고 반려동물 등록도 잊지 마세요. 하나 더! 일반인도 패티캣 지키셔야죠. 예쁘다고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쉿! 반려견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달려오면 놀랄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한 패티캣, 행복한 동행을 위한 기본입니다. 3월 20일 월요일 IMTV 뉴스 시작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오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안보리 비이사국인 한국도 조율하에 이날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리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로 공개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점에서 한미일과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회의에서 안보리 의장 성명 재추진을 천명한 미국 등은 이날도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추가 제재 결의안을 발의했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고 11월 발사 때는 의장 성명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역시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미연합훈련 등의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적 차원이라는 북한 측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한일정상회담 직전인 16일 오전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화성 17형 ICBM 한 발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 19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워싱턴 DC 벚꽃 축제가 오늘 개막해 오는 4월 16일까지 열립니다. 국립공원관리국은 벚꽃 개화 정점 시기를 오는 22일부터 25일 사이라고 예측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워싱턴 DC 벚꽃 축제에는 올해 총 100만여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축제의 세부 일정은 연날리기 축제가 25일 오전 10시부터 체리나이 행사는 31일 펼쳐집니다. 특히 사쿠라 메수리 거리 축제는 4월 15일과 1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벚꽃 관련 축제는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에서 각종 기념 행사가 약 40여 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벚꽃 축제가 열리는 타이들베이슨 스미소니에는 주말의 경우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랑팡 플라자 역이나 페더럴 트라이앵글 역에서 하차한 후 10분 정도 걸어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한국 최초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오는 5월 22일부터 뉴욕 인천 노선을 신규 운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LA 노선에 취항한 에어프레미어는 이번에 뉴욕 노선에 취항함으로써 국적기로는 뉴욕을 운항하는 세 번째 국적 항공사가 됐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16일부터 뉴욕행 항공권 판매를 한국 내 홈페이지에서 시작했습니다. 5월 22일 첫 편이 인천에서 뉴욕 인근 뉴저지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으로 운행을 시작합니다.
기존의 국적 항공사들이 모두 취항하고 있는 JFK 국제공항과 달리 뉴욕 인근에 위치한 뉴저지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은 뉴욕 도심과의 접근성은 오히려 더 좋다는 평도 있습니다. 특히 한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뉴저지 지역에서는 JFK 국제공항보다 가까워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서 LA 노선 취항 당시에도 왕복 항공권 80만 원대라는 파격적인 가격 경쟁력을 자랑했던 에어프레미아는 이번 뉴욕 노선도 저렴한 가격과 고품질 서비스로 운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으로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가격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에어프레미아의 뉴욕행 신규 노선 취항이 여행객들의 비용 부담을 한층 낮춰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KBS 아메리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웃집 여성의 집 현관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10일 뉴햄프셔주 라코니아의 한 주민이 현관 앞에 놓인 의심스러운 소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엑스레이로 확인한 결과 안에는 실제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폭탄 제거 로봇을 사용해 폭발물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해체 작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5시간 동안 대피해야 했습니다. 용의자는 이웃집 남성인 53살 토르토렐로인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범행 동기가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 법은 폭발물에 대해 엄격해 남성은 최대 15년형과 4,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텍사스 육군기지에서 20살 여군이 사망했는데 유가족들은 성추행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박시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텍사스에 자리한 포트 후드 육군기지에서 한 여성 병사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병사는 롱비치 출신의 20세 여성 에나 바살두아 루이즈로 지난 15개월 동안 이곳에서 공병으로 복무했습니다. 현재 해당 병사의 부모는 딸이 군에 입대한 후 성추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에 자살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his investigation needs to start now. It must be by an outside authority. We demand that those responsible brought to justice and prosecuted to the full extent of the law. 해당 부대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한 여성 병사가 성폭행을 비롯한 성적 학대를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어 부대 내 성폭력에 대한 안일한 대응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는 납치된 여성이 가까스로 탈출했는데 해당 주택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40대 여성이 무장한 남성에게 납치를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여성은 24시간 동안 감금당한 채 총으로 위협받으며 성폭행을 당하다가 간신히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주소로 출동해 주택에 거주하던 라파엘 반달을 납치와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을 조사하던 도중 그곳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직까지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라파엘 반다가 여성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승원입니다. LA 한인이 소장하고 있던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과 유물 등 사료 천여 점이 공개됐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의 전시도 계획 중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들. 한국전쟁 당시 종군 기자들이 찍은 미공개 사진들입니다. 테이블에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군수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발간된 타임지, 5개월 후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정확히 예측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영문 저서 일본 내막기도 손상 없이 원본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방 안에는 군복 유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제8군 부사령관이자 이승만 당시 대통령과의 연락 담당자였던 존 콜터 장군이 입었던 군복도 있습니다. 전시된 군복 유품들 중에는 실제 이렇게 총탄과 혈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천여 점에 달하는 역사 사료들은 전 대학 교수이자 수집가인 제미 한인 박재진 선생이 소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보훈부가 50년간 보관해오다 민간에 이관한 것으로
박 씨는 지난 15년 동안 이 사료들을 수집해왔습니다. 미국의 많은 군인들이 한국에 와서 전사하면서 이러한 그 유품들을 미국에서만 구할 수가 있죠. 한국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전시 첫날 한국 내 싱크탱크인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관계자들이 방문했습니다. 사료들을 한국으로 보내 전시회를 여는 방안과 함께 한국전쟁박물관 등에 영구 기탁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년이 6.25 우리 휴전협정 70주년이고 한미동맹 70주년이기 때문에 좀 의의 있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서도 한번 하고 또 지방에서도 하는데 특히 유엔군 묘지가 많이 있는 부산에서도 하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젊은 학생들한테 보여줘가지고 우리 동족 상정의 6.25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고 이렇게 나라를 건졌다. 이번에 공개된 한국전쟁 역사 사료들은 오는 23일까지 LA에서 임시로 전시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